국내 최대 식품산업전시회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 기업에서도 한국 식품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호주 전역에서 온 47개 식품 기업이 한데 모인 호주관에서 참가객들이 줄지어 호주산 소고기를 맛봅니다. 전시관엔 호주산 꿀과 프로폴리스, 탄수화물을 줄인 키토 간식, 식물성 음료와 대체 단백질 등 프리미엄 식품이 줄을 이뤘습니다. 모두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식품으로 건강하게 생산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곧 환경을 지키는 것이란 취지입니다. 이는 호주가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을 점찍으며 기존 주력 수출품인 육류와 곡물을 넘어 프리미엄으로 상품군을 확대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호주의 3대 수출국으로 중요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앞으로 기존 육류뿐만 아니라 와인과 프리미엄 식품 수출에 집중하며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The reason that Australia comes to Seoul Food and Hotel is because we have a great range of premium products to offer to the Korean market and the Korean consumers, and we find this a great way to connect our premium product with the Korean consumer and market and be able to bring more of that to your discerning customers. 한편 서울푸드는 코트라가 주최한 행사로 국내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전 세계 식품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위한 자리. 엔데믹 이후 처음 열린 글로벌 교류회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참가 기업은 작년보다 37%나 늘어났습니다. 이델리TV 문다입니다.